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브러쉬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딱 하나만 구입할 수 있다. 어떤 걸 구입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하나만 딱 추천해달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겁니다. 이걸 잘안 쓰시죠? PS266이거든요. 5호입니다, 5호. 제가 쓰고 있는 게뭐 이거 PS290 이것도 5호인데 이거는 트리거 타입이죠. 분사량이 같은 5호인데도 이게 분사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분사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넓은 면적 칠할 때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 패턴도 되고. 그리고 인피니티. 이건 4호거든요. 노즐을 4호를 꼽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거의 분사량이 비슷합니다. 두 개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3호. PS289. 이게 이걸 가장 많이 쓰는데. 뭐이 밑에 노즐 기능. 근데 이 기능은 씁니까? 저는 이거 손도 안 되거든요. 다 풀어놓고. 거의 저는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 가장 많이 쓰는 3호, 그 다음에 캡이 크라운 모양이죠, 이게. 이게 뭐 장단점이 있죠. 뽀글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뽀글이 하려면 이 앞에 글 통째로 풀고 뽀글이를 하셔야 되죠. 아니면 휴지 같은 걸로 전체를 막고. 뽀글이 하기가 조금 귀찮다는 거. 대신에 요 안쪽에 묻는, 분사되면서 자연스럽게 요 노즐 캡 안쪽에, 아, 니들 캡 안쪽에 묻게 돼 있거든요. 도료가. 그게 조금 덜 하죠, 이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크라운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 보통 이렇게 딱 동그랗게 돼 있죠? 그래서 안쪽에 많이 묻거든요. 보통 요거를 추천을 제일 많이 하죠, 그죠? 3호. PS289. 이거는 조금 미세하게도 되고, 약간 넓게도 되고. 근데 이게 조금 큰 스케일 칠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이 각도가, 분사 각도가. 일반 MG급 이하로는 이거 하나로 사실 충분합니다. 되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컵이 너무 작다는 거. 좀 불안불안하죠, 이거. 컵이 쪼맨해가지고. 조금 흔들면 팍 넘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만 추천해달라. 범용으로 다 쓰고 싶다. 어쩌다가 PG나 빅스킬들도 한 번씩 한다. 주로 하는 거는 막 MG 정도다 하면은 이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단종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 도료, 5호는 보통 도료컵이 크죠. 이 정도 큽니다, 이렇게. 많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도색하다가 흘러 넘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이걸 크다고 해서 뭐다 따를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이 정도면 조금만 따라서 쓰면 되거든요. 일단 도료컵이 커서 안정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분사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5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안 나갑니다. 이거는, 이 에어브러시는 미세하게도 되거든요. 요 3호보다는 안 되는데, 미세하게 쏘았을 때 그중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다 됩니다, 이게. 그리고 장점이 이캡 있죠? 노즐 캡, 니들 캡. 이게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짧습니다. 보시면. 안에 구경도 넓고. 그래서 안쪽에 묻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이게. 안쪽이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넓어서. 상당히 넓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퍼지도록. 그리고 안에 청소하기도 상당히 용이하죠. 이 면봉이 쑥 들어가거든요. 넓어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점인데, 보통 이렇게 도료컵이 큰 에어브러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이런 식입니다. 이 목이 있죠, 목. 이 부분. 여기도 목이 있죠. 구멍. 그 다음에 지금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이게 이만큼 목이 있습니다, 목. 그러니까 공간이 저렇게 쑥 들어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 부분이 청소가 잘안 됩니다, 붓으로. 깊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쪽으로 저 구멍 있죠. 저 안쪽에. 이만큼 청소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붓으로. 근데 이건 도료컵이 큰데도 안쪽이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까지 붓이 정확하게 다 도달할 수 있게 그냥 목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붙어 있거든요. 이거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 사이즈만 커진 상태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큰 도료컵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잘 없거든요. 보통 결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목이 길게 돼 있어가지고 요 안쪽 요목 부분 청소하기가 참 애매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뽀글이를 해갖고 하는 게, 뽀글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이 긴 것들은. 그래야 안에 청소가 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뽀글이 없어도 붓으로 몇번 슥슥 문지르면 안쪽이 흔히 다 보이기 때문에 청소 깨끗하게 잘 됩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트리거가 좀 빡빡합니다. 이게 눌리는 힘이, 이딱 처음에 눌리는 힘 있죠, 이거. 이게 다른 에어브러쉬에 비해서 좀 셉니다, 이게. 그래서 손가락이 조금 아프거든요. 당길 때도 이게 전체적 파워가 좀 셉니다, 이게. 누르는 것도 그렇고 당기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이 한 가지 단점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한번 뿌려볼까요? 이 정도까지 됩니다. 이 정도, 5호로 이 정도면 잘 되죠, 그죠? 미세하게. 그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두껍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트리거 풀이거든요.
뭐 이 정도까지 나가집니다. 쿨러.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게 범용으로 작은 거, 큰 거 다 사용하기, 하나 가지고 모두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 5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와, 많이 나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런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 정도까지 충분히 됩니다, 이게. 그 이게 5라고 구입을 많이 안 하시니까 이게 지금 단종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써보면 안 그런데 이걸 단종 안 되게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부품도 구할 수 있고. 그죠? 써보면 좋거든요, 이거. 손가락이 조금 아프다는 거. 그 단점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니들도 앞이 막 3호처럼 뾰족한 상태가 아니고 약간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되는 일도 잘 없습니다.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는 두꺼워서 잘 안 휩니다,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는 킷 만들면 거의 보통 완전 빅스케일 말고 일반적인 MG나 뭐 PG급 만들 때는 80% 이상 이 에어브러시로 다 합니다, 하나로. 그 지금 이거 이게 분사량이 거의 똑같거든요. 두 개가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4호하고 이거 5호하고 이거하고 분사량이나 그런 게 뭐 이것도 한 번씩 쓰는데 이거는 그냥 이게 지금 손에 계속 잘 익어가지고 이거 뭐 성능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이거 부드럽고 손가락은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자주 쓰는 건 이겁니다, 사실. 요 에버리스 상당히 괜찮거든요, 하나 쓰기에. 그래서 이거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PS266입니다.